안녕하세요. 마리코스트입니다. 오늘은 물생활 팁인데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청소하는 방법이거든요. 특히 해수수도에 유용할 텐데 담수하고 해수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수조를 운영하시다가 보면 해수는 이런저런 슬러지들이 많이 생기고 표면에서 쉽게 떨어지는 이끼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요. 뭐 진호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이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준비하실 거는 이런 사이폰하고 이건 수의사쿠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런 양말 필터. 양말 필터는 뭐 4인치 제품, 7인치 제품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고요. 흰색 패브릭 재질을 쓰시는 게 좋아요. 나일론 재질은 좀 이런 용도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수의사쿠 사이폰인데 뭐 저희는 약간 좀 개조해서 이 호스를 실리콘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좀 밴딩에 강하기 때문에 이걸 쓰고 있고 케이블 타이가 있으시면 더 편합니다. 이제 수조로 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양말 필터 준비했고 사이폰 준비했습니다. 양말 필터 보시면 이런 구조가 있어요. 여기다가 호스를 이렇게 쭉 넣어주시고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호스가 쭉 빠져가지고 물난리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지 않게 이러면 걸려도 안 빠지겠죠? 네,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사이폰이 있고 물이 빠지는데 물 빠지는 곳에 양말 필터를 끼워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물이 빠지면서 찌꺼기들이 양말 필터에 남아 있고 물은 양말 필터 바깥으로 빠지겠죠? 네, 이 방법 잘 쓰시면 수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가 있어요. 지금 수조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루바 같은 걸 사용하면 이런 시아노나 디노 같은 거 이런 게 루바망에 잘 끼는 경우가 있어요. 루바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청소하시기에 좋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양말 필터하고 사이폰하고 연결한 상태고요. 이제 수조의 중앙 정도에 위치시켜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지 옆으로 가시기에 편리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쪽에 겹벽에다가 이렇게 끼워 줄게요. 사이폰으로 한번 빨아 보겠습니다. 빨아 주는 거죠. 이렇게 쭉쭉 빨아주면 얘네들이 물로 날리지 않고 사이폰을 통해서 쭉 빨려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얘는 위에서는 이렇게 계속 빨고 밑에서는 물이 들어가면서 양말 필터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호스를 양말 필터 깊숙하게 충분히 넣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청소를. 이게 또 다른 장점이라면 이런 작업을 하면은 좀 사람이 무념무상해지는 것 같아요. 약간 멍한 상태에서. 뭔가 지저분한 게 없어지는 걸 보면 좀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도 있고, 정신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한 번씩 수도를 청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닥에 있는 거 한번 쭉 빨아준 상태에서 저희가 마무리로 물에 떠 있는 거좀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청소한 시간은 약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바다 보시면 아까보다 좀 많이 깨끗해진 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방법 사용하실 때 최대의 장점은 이제 운영하시다가 보면 환수를 할 상황은 아닌데 물리적인 청소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이폰으로 그냥 빨아내면 수도에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수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물을 수도에 다시 넣어주는 방식으로 하시면 총량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제 물리적인 청소를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양말 필터에 어느 정도 모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말 필터 모습이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런 찌꺼기들이 양말 피트를 통해서 잡혀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것만 빼서 청소하시면 물은 그대로 있고 이런 찌꺼기들만 최대한 걸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한번 필요하실 때 이 방법 잘 활용해 보시고요. 이번 시간은 이런 물생활 팁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